러시아가 아이들을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막장인 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행정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이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과거 소련이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버렸던 것처럼 마리우폴, 멜리토폴, 헤르손 등지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러시아 각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은 러시아인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바로 아이들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좋은 부모에게 입양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 가정에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 중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 이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고아 입양은 명분일 뿐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러시아인으로 키워 전쟁으로 무너진 러시아 인구 구조를 회복하려는 술책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철륜까지 끊는 러시아의 더러운 술수에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행을 지시하고 있던 푸틴은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른 채 이런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10월 26일 푸틴은 독립국가연합 CIS의 회의석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주권이 없다는 희대의 망언을 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식민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구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더욱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9월 초 시작된 반격을 계속 이어가며 러시아군을 모든 전선에서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러시아 패망을 전 세계에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쉼없이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포병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전쟁 초반부터 하이마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7월까지 러시아군에게 사거리와 화력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6월 한때 이 화력 격차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패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시린 바람이 불며 완연한 겨울이 된 11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은 하이마스와 펜자우비츠 등 각종 서방제 화기를 사용하며 러시아군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포병은 숙련된 사수를 전부 잃고 완벽히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포병의 대결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포병의 사격량은 1대 2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을 쏠 때 러시아군이 두 발을 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불량탄약을 쓰는 바람에 러시아 포병의 명중률이 우크라이나의 20%에 불과해 실제 화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 중입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재장전을 위해 정차했던 러시아의 주력 다연장 로켓 BM-30 스메르치가 수덩이가 돼버린 모습인데요. BM-30 스메르치는 길이 12.4m, 폭 3.1m, 높이 3.1m에 중량 43.7톤인 러시아의 주력 다연장 로켓입니다. 미국의 M270 MLRS에 대적하기 위해 1980년 초 개발되어 1987년부터 양산된 무기인데요. M270에 비해 모자란 정밀도와 장전 속도를 메꾸기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크기인 12연장 300mm를 채택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연장 로켓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기록은 북한과 중국이 이름만 방사포인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2010년까지 깨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불검 사업으로 스메르치를 받아오자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 받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하이마스도 이기지 못하고 숫덩이가 된 스메르치의 모습은 생각보다 스메르치가 변변치 않은 무기였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끄덕을 할게 하이마스는 M270의 경량형으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그래서 간편한 수송을 위해 탑재 탄약을 M270의 절반으로 줄이며 화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미군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부족한 화력을 발전된 장전 체계를 도입한 장전 속도의 향상과 차륜형 설계를 통한 고기동성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면전에서는 아무래도 M270보다 한수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적의 게임 천저가 된 것입니다. 사거리 80km 유도 로켓 GMLRS의 정밀 폭격으로 러시아의 여러 탄약고를 연파하면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하이마스의 폭격을 두려워하며 허둥댈 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전 국제사회는 역시 미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압도적인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최첨단 무기 몇 개로 러시아를 농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병과 관련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무기의 우수함이 아니라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쟁 전 알려졌던 러시아의 군사력이 정말 실제와 같았다면 아무리 하이마스가 강력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숫덩이가 된 BM-30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스펙상 스메르치는 제장 전에 20분이 걸리는 구식 체계이지만 화력과 사거리에서는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무기입니다.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구경 227mm 로켓보다 직경이 30%나 큰 300mm 로켓을 쓰니 사거리의 화력은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9M54 계열 유도 로켓입니다. 9M54는 러시아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300mm 유도 로켓입니다.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250kg 탄두가 결합된 총중량 820kg짜리 미사일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탄두 중량입니다. 핵심은 바로 미제정밀 무기보다 화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M270과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MGM-140 ATACMS가 전체 중량 1.6톤에 탄두 중량은 227kg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상 러시아산 로켓은 800kg짜리 로켓에 미국의 1.6톤짜리 미사일보다 큰 탄두가 실린 건데요. 그럼에도 구형인 9M54의 최대 사거리가 무려 120km나 됩니다. 최신형인 GMLRS보다 사거리가 30% 길고 내장된 폭격의 양은 하이마스가 1회 사격당 딱 한 발 쏠 수 있는 ATACMS와 맞먹는 건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스메르치에 사용할 사거리 300km의 9M544 로켓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경과 중량은 ATACMS의 절반인데 오히려 위력은 더 강하고 사거리는 똑같은 괴물 로켓이 탄생한 건데요. 따라서 스메르치가 충분한 양의 9M542 탄약을 보유한 스메르치였다면 하이마스 따위는 순식간에 녹여버려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9M544 로켓이 정말 실전에 배치됐다면 스메르치 한 대가 사격할 때마다 러시아산 ATACMS급 유도 로켓 12발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퍼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BM-30 스메르치의 숫자는 무려 112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 수량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정리하자면 러시아가 주장하던 스메르치의 스펙이 모두 사실이라면 러시아 포병의 스메르치 112대가 일제 사격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아무리 때를 써도 넘기지 않던 ATACMS를 1344발이나 동시에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에게는 더 강력한 전력도 있는데요. 바로 9A53 토네이도 다연장 로켓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하이마스를 내놓자 미국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9A53 토네이도 다연장 로켓 체제를 내놨습니다. 토네이도는 하이마스처럼 발사대의 크기를 반으로 줄인 뒤 장전 속도와 기동성을 개선한 러시아 차세대 다연장 로켓입니다. BM-21 그라드를 대체하는 122mm 로켓 사양 토네이도지는 무려 2011년부터 배치됐고 BM-30 스메르치를 대체하는 300mm 로켓 사양의 토네이도 S는 2016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스메르치를 대체할 토네이도 S는 6발 일제 사격에 20초밖에 걸리지 않고 재장전 시간 역시 20분이 걸리던 스메르치에 비해 크게 줄어든 8분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사체의 최대 시속도 하이마스보다 5km 빠른 시속 90km나 되며 탄약 역시 크게 개선됐는데요. 또 이후 개선된 9M55K는 최대 사거리가 90km이지만 열압력탄, 대전차고폭탄, 대전차 지뢰살포탄, 대전차 유도미사일, 대인집속탄 등 여러 종류의 파생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성능에 만족한 러시아군은 2019년 여름 토네이도 S 20대 주문을 시작으로 토네이도 S의 대량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추가 발주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가 발간하는 군사력 통계 연간 밀리터리 밸런스는 2022년 2월 24일 이전까지 러시아군에게는 대략 12대에서 20대의 토네이도 S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무기가 실존한다면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하이마스 100대가 있어도 러시아 포병을 이길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유된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펑펑 터뜨리며 수천 수만 발의 탄약이 공중분해되는 동안 BM-30 스메리치는 전장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쏟아낼 수 있다던 1344발의 9M544는커녕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지대지 미사일이 없어 S-300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지상 공격에 쓰는 추태만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잘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너무 무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무기가 대체 얼마나 뻥이 심했던 것이냐며 러시아의 뻥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격전이 벌어졌던 8월 29일 토네이도 S 다연장 로켓을 추가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토네이도 S와 BM-30 스메르치용 9M54 로켓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개발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방산 무기들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미국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플라즈마 스텔스를 적용했다는 수호의 57 스텔스기, 무인포탑을 적용한 최초의 4세대 전차 T-14처럼 껍데기만 존재하는 가짜 무기이거나 마하 10의 속도로 공원 화장실에 들이박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자국 경제가 박살날 것을 감수하고 수십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 사지로 내모는 와중에도 첨단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짓가기만으로 가득 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푸틴은 헛소리를 떠들며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뜬금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가만히 있던 한국에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지난 10월 3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매해 10회 이상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가장 많이 침입했던 2019년에는 무려 20회가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에는 사전 통보 없이 투플레트 95MS 같은 전략 핵폭기가 포함된 편대를 몰고 중국과 함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나타났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한국이 미국의 뜻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자신들과 동등한 국가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폭격기 몇 대로 위세를 떨면 칠해 겁먹고 설설기는 만만한 혹으로 대한민국을 취급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무기가 쓰레기로 밝혀진 이상 한국이 오만한 러시아의 만행에 휘둘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멍청한 푸틴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